선수, 남덕선 선수, 또봉순 선수, 세나 선수의 그 팬분들이 각자 예. 우리 BJ가 저 그 국산 원탑이다를 약간 이슬이 오늘 여기서 올킬하면서 내가 평정한다 이 느낌 오늘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와 그러니까. 진짜 예 지금 기세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 토스 팀도 어? 이게 좀 장난이 아닌데 조금 이거 어? 야야 이게 이게 요거 봐라 예. 약간 이런 느낌 어, 들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저 김재훈 감독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아마 이렇게 어, 앉았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어. 이슬도 지금 장난이 아니네. 네. 왜냐면 어, 상대 전적에서 그래도 어 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못 잡고 설마 달인 선수가 지명 첫 지명했던 이슬 선수에게 잡힐 거라고 사실 아무도 예상하신 분들이 못했을 것 별로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어, 일반 그 남성부 종체와 달리 여성부 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에, 선봉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재훈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 그냥 올킬 상금은 먹고 네. 드시고 우승 상금은 우리가 네. 먹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재훈 선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뭐 보혜 선수나 네. 뭐 애공 선수 다 아까 안하 선수도 네. 보고 있었잖아요. 네. 안하 선수도 제가 아까 뭐 토스팅 같은 경우는 결승에서 우승 못할 거란 생각 안 하고 있죠라고 그랬을 때 네. 그랬는데 지금 뭐라 네. 어. 그리고 또 아, 이 올킬 상금 여기서 빼먹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 우잉이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팀만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오늘 7시에 중계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거의 아나 거의 정도면 최단 시간 이번 시즌 네, 이번 시즌 아. 최단 시간 지금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트워크는 원활하지 않으나 네. 퇴근 시간은 원활한 그렇죠. 아. 사실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네. 네트워크 오류 없었으면 예, 예, 예. 지금 8시일 수도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막 우잉이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뭐 올킬 상금을 이슬이 손에 야 지금까지 와. 이슬 선수가 출전한 대회 가운데 네. 165만 원짜리 대회가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받아간 대회는 없었죠. 없었죠. 네. 우리 인생 경기의 날. 네. 이야. 그렇죠. 이 영화는 배 아파 죽고. 아이 그 배가 아이 아닙니다. 또 이영환 선수가 또 굉장히 또 수교될 때 굉장히 또 잘 해요. 예, 뭐 사다 드릴까요? 어. 이거 미굴해지는 거. 이슬아. 뭐 필요해? 어. 이리디 맞을 때 빼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뭐 이런 거? 어. 바로 아, 시끄럽군. 바로 태세 전환이 제가 볼 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준비되면 바로 가요. 아이, 준비가 그럼요.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더멀랑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로 와, 만약에 올킬하고 지금 사실 요런 지금 종국 최강전이나 이런 컨텐츠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 방에 알게 모르게 그 미션들이 뭐 올킬하면 뭐 몇 개, 뭐 1킬에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수당을 또 걸어주시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오늘만 200 넘을 것 같은데요? 부러우시죠? 혹시? 대부럽죠. 아 네, 네네네. 나는 지금 얘를 지금 안 써본 지가 언제인데 오늘 별풍선 한 개 터졌나요? 한 개, 네. 아 계시는 했네요 그래도. 네. 아이고 그래 내 새끼들아 잘 먹고 잘 커라. 나도 언젠가는 아이 그럼요. 여러분 유튜브 KCMTV나 구독이나 하시죠. 아 2만 명 찍어봅시다. 네. 자 아니 왜 이렇게 팬을 거칠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풍 안 써주셔도 돼요. 네, 뭐. 네. 네 뭐. 그거 자꾸 버릇들면 제가 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풍 안 터지면은 자꾸 그래서 하지만 싫어하진 않습니다. 주신다는 거 뭐 마다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무건지님 아까 한 개 써주셨지. 네. 이야 토탈 8개. 8개.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구독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경기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165만 원의 주인공 선봉 올킬의 주인공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슬 선수와 우잉의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슬 선수도 지금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진짜 한 잔 하고 싶겠는데 한 잔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 소위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네, 네, 네. 그 이런 그 스폰 경기 기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단판 160만 원이 걸린 지금 단판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160만 원 아니 그 200만 원이 나온다. 네.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네. 따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동료인
지금 손 안 대고 풀고 있는 남덕선, 또봉순, 세나, 이예훈이 놔두겠어요? 가서 진짜 뭐 수고했다라고도라도 네. 이제 뭐 아니다 160만 원 먹었구나. 그렇죠. 그 정도 됐죠 네. 뭐 이런 거. 와 좋겠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부럽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네. 이슬은 진짜 오늘 이것만큼은 안정적으로 하면 안 진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진짜. 아까 어떤 분들이 네, 네, 야 막 이슬 여기서 뭐 오드론 해도 되지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드론을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스타요캠 조교자는 다든지밖에 없어요. 인정.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인정. 사드론 오드론을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조교는 다든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다 인정하시죠. 자 일단은 스폰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 주위를 못 찾고 설마 디룩디룩 지고 있었고 올킬 상금은 살쪘으면 좋죠. 그렇죠. 디룩디룩 지고 네. 있었던 다이어트가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올킬 상금의 주인공이 나올 것인지 한번 올킬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네. 피디님 우리 선봉 올킬 나오면 인터뷰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전화 코드가 없네. 아 그러네요. 저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 중일 거예요 네. 아마 스태프들도 원래 저희 올킬라움 인터뷰 하잖아요 네. 인터뷰 좋죠 벌써 채팅 나왔으니까 부담된다 저는 몰라요 예. 일단은 베럭스 그리고 경찰에 나오고 있는 드론 그리고 앞마당 가지고 있는 이슬 선수 이슬 선수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인희 선수가 약간 들어와서 보면 그냥 운전하게 멋지네 변수 네, 그렇죠. 안 만들겠다는 생각이신가? 약간 이런 느낌 들 것 같거든요. 나도 한번 삐져볼까? 약간 추천 400개 되면 인터뷰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개인이 한번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 KCM식 운영. 우와 술맨이. 아이고 이게 또 우리 황충 이모 먹여 살리기도 힘드실 텐데 참 이파리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먹겠습니다. 네 보풍선이 터지는 그 시점에 네. 오잉이 선수가 서치를 갔던 이슬 선수 본진 쪽으로 들어갔던 SCB가 꽤 빠른 타이밍에 컷을 나가면서 예. 지금 후속 SCB가 나오면서 이거 봤어요 조글링이 내려오는 거. 내 다리 앞까지 되게 위에 불안해 봤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요 SCB가 SCB 급하게 지금 나옵니다 네. 앞마당 짓던 SCB도 지금 짓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버리고 막 네, 커맨드가 대수냐 이러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취소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커맨드는 언덕 위쪽에 다시 지어주겠죠. 우잉이 여골키라면은 아마 우잉 선수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이래를 제일 많이 펼치지 않을까요? 레전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레전드를 찍을 수 있죠. 네. 자, 지금 거의 6저글링, 뭐 4저글링이었나요? 5저글링에 커맨드를 취소했기 때문에 예. 일단 이틀 선수는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그럼요. 좋고 또 편안해지겠죠. 네. 가끔 예는 보면 네. 이신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불 끄고 막 그 아이돌들 가서 그런 거 진짜 보이잖아요 여자 아이돌들 그렇죠. 것 같아요 우잉이 선수.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 이제 추루미 선수와의 경기 양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러니까 추루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슬 선수가 약간 조그맣게 찍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앞마당 쪽에 커맨드를 지어서 약간 무리하는 모습보다는 언덕 위쪽에 커맨드를 지어주면서 커맨드가 조금 앞마당, 그러니까 자원 채취 타이밍이 늦어지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건설을 했다면 예. 우잉이 선수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SCB 서치로 이제 어느 정도 뭐 확인하면서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커맨드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이슬 선수가 딱 오저글링 보내면서 어딜 감히 네. 앞마당 커맨드를 대놓고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그냥 저지를 시켰습니다. 나 왜 이렇게 저는 이제 막 아빠 미소 지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선수들의 지금 표정 같은 게 다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올라가고 예. 있는 우인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슬 선수는 지금 저 저글링으로 저 SCB 한번 잡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역시나 무리는 하지 참자.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커맨드는 위에서 지어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시 해철이 펴고 있는 이슬 선수 대발이 들어갔고요.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슬 선수 컨셉이 예. 트웨처리 뮤탈리스크로 확실해요. 사실 근데 트웨처리 뮤탈리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빌드 타이밍이 500 넘어갔는데 네. 대응이
됐습니다. 지현 베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은희 선수 바로 지금 털의 공상 은신 막마당 쪽입니다. 아마 앞선 경기의 달인 경기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털의 기수나 그렇죠. 추루미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루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터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짝 늦는 부분이 있었고 예. 달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타이밍은 완벽했지만 반대로 또 이슬 선수가 무리를 안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 이게 스캔 뿌려봤는데 나바가 에그야 그러면 아, 이제 뮤탄 뜨는구나 아, 이제 오겠구나 그분이 오시는구나 네. 어, 베럭스 옆에 일단 터렛 하나 수를 늘려주면서 예. 하지만 지금 앞마당 쪽 벙커에도 마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린 숫자가 사실 좀 소소합니다 예, 자 160만원대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뮤탄이 네. 일단 대기 그 숫자 5m 6m까지 네. 터렛이 물 있습니다 오! 미터에 살짝 삐끗했어요 한피씩 예. 아, 나오는 마리는 놓치지 않는다 자, 터렛 세동 완성됐고요 앞마당에 셋 골질에 셋 넷 골질 넷 다시 한번 와봅니다 그 와중에도 또 맞으면서도 하나 끊어보고 그렇죠 끊고 스스로 너무 서플 예. 이렇게 되면 또 막히거든요 아카데미 아직도 볼 저기 불 들어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그레이드가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마린이 싸우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이슬 선수 그러니까 이슬 선수가 네. 만약에 진짜 뭐 트레처리 못할인 선수의 모든 것을 살짝 뭐 이제 진짜 갈아 넣어서 정말 올인성 플레이를 한다 예.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뮤탈리스크는 어느 정도 그냥 시간 끌기 용인 뿐 이렇게 해주면서 뭐 삼카스 쪽에 히드라이스크 올리고 뭐 챔버 올리면서 하이브 가고 이후에 디팔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퀸즈네스 바로 올라갑니다 와. 와 지금 7분 40초인데 열거 필요 없다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하이브다 뭔가 세레모니 약간 느껴지는 것 네. 같아 야 이거 뭐죠? 우와 아 근데 이번에는 예. 퀸즈네스트를 숨겨짓고 히드라리스크덴을 대놓고 지었거든요 네 지금 본신 앞마당 스캔프를만 되니까 스캔프리기 전까지는 퀸즈네스트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하이브가 이렇게 빠를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퀸즈도 모르고 있을 같고 하지만 지금 이제 스캔을 뿌려서 어느 정도 하이브 타이밍을 우잉이 선수가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우잉이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은 지금 두 배, 세 배로 더 심해질 겁니다. 무서워지고 있어요, 지금. 와, 벌써 하이브라고? 무서워. 네. 네. 왜? 왜? 아니, 왜 벌써 하이브지? 그쵸. 딱이다. 네. 아, 이거. 또 그 와중에 또 파고들어서. 털에다가 깨고. 그리고 SCB 또 끊었고요. 우잉 선수 진짜 막고 있는데 아, 이거 예, 말씀하시죠 네 이슬 선수가 막다가 보면 경기가 끝나 있는 걸 보여줄 게 느낌으로 진짜 지금 노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접수하겠다 아,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이슬 선수가 또 약간 좀 이슬 선수가 좀 FM이라서 네. 저기 카덴지가 아니죠 네 한번 지금 우잉 선수 타임 잡고 진출 스톨 하는데 예. 지금 보시면 방금 마린 찍었을 때 업그레이드가 노업이었단 말이에요 엠벳 업그레이드 쉽게 찍었어요 네. 거기다 밑에는 방일업이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네 어, 그래서 주기가 살짝 지금 빨려 들어갈 뻔 했으나 일단 공기만 내주고 공기를 맞지 않게 자, 좀 끊어먹었어요 그래도 우잉이 자, 우잉이 지금. 우잉이 네. 500명 돌파했습니다 시청자자 본방만 네 우리는 드론의 럴커 어 이거 병력이 꽤 올라오네 그렇다면 성큼 럴커로 일단 한 타이밍 맞고 하이브를 보겠다 세턱 아직도 아 메딕이 좀 어, 숫자도 지금 역시나 제가 초반에 그 얘기했던 보라 선수의 어 네.
경기처럼 매직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거기다 그 없는 매직이 진짜 저렇게 끊기면 지금 이분들 수첩 쓰시면 체력을 와 그 뒤에 지금 멀커가 쳐다보고 있어요. 예. 어유 우리 뮤탈 잘 싸우네 어, 이러면서 이거 어디 좀 지나가실 여기 어디 지나가시려고 검문 예 검문 왔고요. 탱크 와 이거는 진짜 이슬 날인데요. 그러면서 12시 쪽에 멀티 하나 더 추가. 멀커 보자마자 벙커를 늘려줍니다. 히드라 점점 저글링 점점 더 많이 내려오고 히드라 점점 저글링 점점 해처리 점점 네 테크도 점점 다 점점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퍼지 등장 투탱 베슬 등장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베슬이 나왔는데 마나가 70도 안 되는 베슬이었어요. 스컬지도 아니고 지금 뮤탈리스크의 베슬이 그렇게 왔고 아 탱크 진짜 힝 우잉의 힝은 그 힝이었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잉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겁나 긴장해서 이거 지금 뭔가 1회 데이트 나도 끝인데. 1회 데이트 한번 걸어보려고 베슬 갔는데 어? 마나가 없네? 아니 끝이래니까 이제 이번 시즌 일정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선에서 그것도 네. 내 선에서 내 손에서 아 디팔러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다리를 아 구름다리를 건너서 아 저글링 럴커 스니커즈 마무가 되네. 아 뮤탈리스크도 아직 예. 살아있거든요. 아 구름다리가 여기까지 아 선봉을 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슬 선수 와 구름다리 지금 3개까지 거의 지금 테란 야 커맨드 옆에까지 지금 벙커까지 닿습니다. 닿습니다. 이레디가 떨어집니다만 이레디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첫 베슬이 잡혔고 거기다 디파이어는 예. 계속 충분히 됐을 거란 말이죠. 다크송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머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194의 버로 극습니다. 야 이슬 이슬 진짜 이슬수 탄생의 또 하나의 역사를 써냈는데요. 예, 오늘 이슬의 날입니다. 자 갈무리 안 돼요. 갈무리 안 돼요. 뮤탈리스크 에어쇼! 아, 레이스 레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에럭스 장악도 하고요. 없는. 본진 장악도 하고요. 아. 자, 테란티 지금. 제지! 끝났습니다. 이슬 선수. KCM 레이디스 종종 최강 시즌 2 준결승에 선동호 키를 기록하면서 저그 팀을 결승에 올립니다. 와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그기 때문에 테란도 좀 할만하지 않겠어? 예. 그래도 뭐 워낙에 뭐 달린 선수가 상대 선수들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으니까 할만하겠지. 오늘 굉장히 볼만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와 진짜 이슬 선수가 칼을 제대로 갈아왔습니다. 야 오늘 뭐 경기력 자체는 그러니까 왜 가끔 그런 게 있잖아. 몸이 저기 누구였지? 애공 선수. 애공 선수도 그날 몸 안 좋은 날 올킬 했죠? 아파야 되나? 그래서 약 빨고 한 건가 진짜?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뭔가 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고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피디님 이걸 전 스피커폰으로라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네, 지금 여기 그 상황이. 일단은 경기 결과를 일단은 아마 이 선수 지금 방에 네. 뭐 좀 저기 폭죽 터지고 있나요? 여기 안 터지고 있습니다. 저 애가 좀 속이 좁아가지고 네. 거기 아마 터지고 있겠죠 거기는. 예? 여러분 제보 좀 해주세요. 거기 좀 많이 터집니까? 자 방해 좀 해볼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 아 더 비참하겠다. 네 안 받으면.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지. 오늘은 나는 날이 아닌데 네. 이슬은 날이네. 아니 누구라도 날인 게 어디예요? 네. 일단은 저기 뭐 풍선 받는 동안 별풍 받는 동안 네. 받으라 그러고 우리는 저기 일단 경기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웃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 결과. 야 이게 어디서 와 저 정말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네. 헐. 선봉 올킬. 아니 오늘 왜냐면은 상
3대전적에서 달인 선수가 이 네 명의 적을 다 잡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뭐 전적이 사실 이제 네. 뭐 조금 차이 뭐 미묘한 것도 아니고 거의 네. 사실 전적만 보면 진짜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테란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와 진짜 오늘은 이세희 선수가 진짜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예, 이게 네.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트부터의 어떤 그 상대 선수를 불러내는 말하자면 너나와 데이를 네. 제일 잘 활용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토스와 저그의 결승전으로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네. 토스의 에공 알바맨 고해 그리고 아나 저그의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슬 남도선 뽀봉순 세나 사실 오늘 이슬 선수밖에 못 보셔서 나머지 셋이 저그 누구예요? 라인업?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실 네. 수도 있어요. 남덕선 뽀봉순 세나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이 흐름이나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는요 토스가 페넌트 레이스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토스의 선봉이 저그 팀을 지명할 권한을 가져갑니다. 네. 역시 그 오늘 지명권을 어떻게 행사하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또 사례를 토스 팀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저그 팀 하는 거 보면서 네.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를 한번 지명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만약에 또 선수 라인업도 편하고 와 진짜 그렇죠. 다음 주 경기 얼마나 네. 하겠는데요? 일단 이희슬 선수에게 네. 왜냐하면 또 그동안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희슬 선수만 안 하면은 그렇죠 거기다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네. 네.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네 여보세요. 네 이희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C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에 윤기가 도는데요. 네. 아픈 사람 목소리가. 네 기분 좋아요. 네 뭐 다시 한번 네. 기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봉 월킬 160만 원의 주인공. 아 맞다 160만 원도 있지. 이게 또 테란전 상대라 가지고 제가 테란전을 되게 못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약간 안전자산 투자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약간 놀리듯이 막 미션 같은 거 많이 걸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160만 원보다 그거 지금 그거 먹을 생각 받을 생각에 더 기분 좋아요. 아, 160만 원 모르셨어요? 감히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아, 그럼 오늘 하루에만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예상 수익.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전자산이 안전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 그렇다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가 좀 그 감기나 뭐 이런 건가요? 아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서 네, 오늘도 혹시 축하주 네.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적당히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분위기 업돼서 할 텐데 네. 제가 그 연이은 과음으로 인해 그 췌장염으로 오늘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왔거든요. 야 오늘이 진짜 한 병 마셔줘야 돼. 한 병 네. 까야 되는 날인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예, 그 준비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뭐 감독의 용병술이나 준비 과정이 좀 어땠는지요? 우선 감독 예은 코치님 같은 경우는 약간 방목 스타일이랄까? 약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약간 선수를 믿어주는 거죠. 알아서 잘 하겠거니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고 알아서 잘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치를 해주셔서 전 또 자유로운 게 좋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은 선생.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몸도 불편하신데 다음 주가 이제 결승이에요. 이제 다음 네. 주는 1인당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고 토스팀이 기다리고 네. 있는데 전망 같은 거? 전망이요? 예, 어떨 것 같아요? 토스팀과의 결승. 저는 진짜 한치의 변수 없이 저희 저그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유가 네. 지금 뭐 보혜 선수의 페이스도 뭐 아주 장난 아니고 애공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희 저그 선수분들이 또 테란전보단 토스전을 잘하시고 또 뭐 종족 상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그팀 준결승 준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기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또 이희슬 선수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유슬 선수였습니다. 야, 몰랐다. 진짜 목소리에 목소리. 윤기, 아니 지금 그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다는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오늘 올킬 상금보다 더 많은 미션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네. 그 상금이 관심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부럽다. 오늘 네. 여러 명 아프리카 아이디 삭제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희슬 선수의 선발 올킬을 통해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팽팽하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던 저그 대 이제 테란전이 어쨌든 이렇게 원사이드한 이희슬 선수의 원맨쇼? 예,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다음 주에 저그팀이 많은 분들이 또 토스의 우세를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이제 단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펼쳐질 이 토스와 저그의 최종적인 결승에서 누가 어떤 종족이 최종적인 생존의 기쁨을 연말영시를 정말 따뜻하게 보낼지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최덕규, 도움 말씀의 황충이보 사랑의 해설위원, 진행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쇼!